도하 오늘도 양복을 입었습니다. 아이고 양복 입는 것도 힘들어요. 자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요. 등차 수열에서도 그 등차 수열의 합 관련된 개념을 조금 쳐보려고 해요. 이 부분은 많은 친구들이 유명한 일화 때문에 가우스 일화라고 들어봤나요? 그것 때문에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해오는데. 선생님도 한번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가우스 일화를 꺼내가면서 등차수열 합공식을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러시면 안 되는데 학교 선생님이 차 나빴어. 초등학교 때 애들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주고 본인은 조금 놀았던 거야. 그게 뭐냐면 가우스네 반한테 야, 이거 한번 1부터 100까지 한번 다 넣어봐. 이렇게 시켜본 거예요. 초등학생들은 당연히 차례대로 이렇게 더하면서 계산 틀려가면서 계산했을 텐데 가우스라는 꼬마 천재 여러분들 이거 알아요? 여기요? 가우스 기호? 이 기호 여러분들 참 머리 아프게 하죠? 맞아 이 기호를 만든 그 학생이 바로 요 친구입니다. 자 여하튼 우리가 봐야 될게 뭐냐? 가우스 친구가 이거를 발견했어. 첫 번째와 마지막 거를 더한 요 놈이 101인데 잘 놓고 보니까 아이고 부러졌네요. 잘 놓고 보니까 뭐를 발견했냐? 나머지 것들도 요렇게 끝과 끝을 이으면은 끝과 끝을 이으면은 101로 똑같다 넣어라 라는 거를 이 가우스 학생이 발견한 게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놓고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 수가 있겠지. 아 선생님 그럼 101이 몇 개가 있을까요? 생각하게 되는 거죠. 몇 개라는 걸 결국에는 의미하는 게 뭐죠? 그래요. 이걸 우리가 하는 무지개라고 한다면 무지개의 개수예요. 쌍의 개수죠. 쌍의 개수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 그치. 전체 항의 개수로 해서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101 곱하기 항의 개수가 총 100개인데 이렇게 무지개를 두 개씩 이으니까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총 무지개의 페어 수 50개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101 곱하기 50 하시면 얘는 5000 50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좋죠. 자, 근데 가우스가 푸는 이 방식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구하고자 하는 즉 더하고자 하는 항의 개수가 짝수계일 때만 이게 아다리가 딱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죠? 왜냐면 이렇게 내가 무지개를 쭉 만드는 거를 100번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가우스에서 끝나게 될 테니까. 그지? 자, 근데 친구들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그럼 홀수기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100까지가 아니고 다음과 같이 99까지 더하면 어떻게 돼요? 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하겠네요. 얘랑요 99랑 더한 게 일정해요. 그죠? 2랑 98이랑 더한 것도 일정해요. 그래서 100이 몇개 있을까를 생각해 볼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가운데 하나는 뭐가 남지 않겠니? 라는 거죠. 그래서 100이 총몇개 있을까 고민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가운데 걸떡 더하게 되면은 99까지 합이 되겠네요.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요렇게 설명하면은 계속 여러분들이 가운데 거를 신경 써야 되잖아. 첫 번째와 마지막이 이렇게 아름답게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상한 수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가운데 수를 찾는 게 생각보다 고통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요 방법을 조금만 더 변화를 시켜서 짝수계든 홀수계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자,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한번 교과서적인 설명 한번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1부터 2까지 더해서 쭉 해서 98, 99까지 더한 거를 내가 잠깐 합을 S라는 기호로 약속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가우스 같은 경우 끝과 끝을 이어서 이렇게 무지개 개수로 접근했다라면 수학 교과서는요, 이렇게 합니다. 오히려 이게 더 체계적이긴 해요. 어떻게? 거꾸로 적는 거야. 이렇게 거꾸로. 그럼 마지막에 얘는 뭐가 오겠어요, 형님은? 그렇지. 2와 1 이렇게 오겠죠? 자, 그렇게 놓고 보니까, 잘 봐봐요. 위아래를 둘다 이렇게 더해버리게 되면은 좌변은 뭐가 돼요? 그렇지. ES가 되겠죠? 우변 잘 보세요. 보시면. 얘랑 얘랑 더한 것들 잘 봐봐요. 뭐로 일정하죠? 100으로 일정하다라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100이? 몇개 있을까 생각해보면 되는데, 너무 쉽죠? 1부터 99까지니까 100이 몇개 있겠니? 그치. 99개가 있겠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S는 2분의 100의 99다 라는 걸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오셨나요? 자, 여기서 이제 물리적인 의미를 보셔야지. 2분의 99는 뭘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페어수예요. 홀수든 짝수든 상관없이 항의 개수를 2로 나누는 페어수를 곱하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100은 의미하는 게 뭐죠? 그렇죠. 이 100은요, 당연히 일정한 수1 더하기 99나 혹은 2 더하기 98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오셨나요? 할 만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만 더 일반화를 문자로 시켜볼게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해 볼수 있겠네. SN은, 즉, 1항부터 N까지의 합은 다음과 같이 여러분 등차수열을 이렇게 표현한다라면, 이렇게 표현한다라면, 또 다른 SN은요, 거꾸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거꾸로. 여기 뭐가 되겠니? 그치, A2? A1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떻게 된다? 그래요. 얘네들끼리 더한 게 일정하더라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은 두 개를 더하시면은 ESN은 결국은 뭐가 돼요? 얘네 둘이 일정한 거니까 그렇지. A1 더하기 AN이 일정한 건데 몇 개만큼 등장해요? 그렇지. N개만큼 등장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얘를 약분해서 이렇게 턱하니 나누면 바로 이게 뭐가 된다? 등차수열의 합공식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게 2분의 n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래요. 두 개씩 묶으니까 페어수, 즉 항의 개수를 2로 나눈 페어수가 되는 거고요. 얘의 의미는 뭐죠? 그렇죠. 일정한 수죠. 일정한 수는 첫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해도 일정하지만 a2나 an-, 혹은 a3나 이게 마이너스 1이라도 똑같다더라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나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서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적용하시면 AN은 여러분들 첫 항으로부터 N-1번의 공차의 점프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라면 얘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어떤 식이 나와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대입할 수가 있겠죠. 요걸 조금 정리하시면 뭐가 돼요? 2분의 n에 2a1 더하기 n-1d다라는 요러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과 요것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굳이 알 필요 없이 여기서 유도하면 된다더라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 만하신가요? 요게 바로 등차수열 합공식이에요. 그래서 가우스 1항부터 시작해가지고 요것의 한계가 짝수일 때는 명확하게 홀수일 때가 조금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교과서는 다음과 같이 쭉 나열하고 거꾸로 나열한 거를 각각을 더해서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점. 이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내가 일반적으로 문자에 대해서 한번 유도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AN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바꿀 수가 있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또 다른 항등식을 유도할 수 있다더라 하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조금만 여기다가 예제 한번 해볼게요. 좀 어려운 예제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 평가원 스타일이야. 자, 만약에 A3가 3이에요. 그리고 A의 98이 예를 들어서 98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등차수열입니다. S100을 한번 구해봐라 하는 문제가 나왔어. 자, 그럼 등차수열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은, 자, 이거를 수학을 외운 친구들 이렇게밖에 접근을 못해. S100은요, 2분의 100에다가 A1 더하기 A100 이렇게 적는다는 말이야?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할 수는 있죠? 얘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그치. A3는 A1 더하기 2D가 될 거고, 얘가 3이란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A98은요, A1 더하기 97D는 98이란 거 알고 있으니까, 지금 미지수가 A1, D 두 개씩 있으니까 12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립하면 구할 수는 있어. 그래서 여기다 통통 집어넣으면 답은 나오겠죠. 근데 요즘 수능에서 요런 걸잘안 물어보고요. 오히려 요렇게 이상한 놈을 줘가지고 구하게 만드는 걸 시켜요. 근데 얘가 자세히 보면 이상하지가 않은 게,
왜죠? 여러분들 지금 보여요? A1, A2, A3 쭉쭉쭉쭉쭉 A98, A99, A100을 쓰면은 얘네들끼리 더한 게 항상 일정하다고 했잖아. 뭘로? 얘네들끼리 더한 게 다 일정이에요. 그래서 A1 나에게 A100 대신에 내가 A3, A98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야. 왜? 합이 항상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들이 A1 대신에 A3를 써주시고 A100 대신에 A98을 써주게 돼도 무방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요걸 대입해서 101 곱하기 50이 돼서 똑같이 5050이 나온다 라는 것까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등차수의 합은 반드시 첫 항과 마지막 항으로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거를 이거 뭐 외울 필요가 없죠? 가우스 일화만 조금만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노코티닝의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